저는 젠린입니다. 저는 지금 펠리사이드 팍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도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며 한국어로 카카오톡도 합니다. 한국 분이시면 카카오톡이 뭔지 다 잘 아시겠죠? 저는 한국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기 태극기이며 이것은 한국 나라 지도입니다. 한국에는 4,8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수도는 서울입니다. 한국은 반도 나라이며 면적은 인디아나주 만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저는 세종대왕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전통 의상은 한복입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한복을 가끔씩 입어봤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께 세배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올림픽 선수에서 김연아라는 스케이팅 선수가 있었으며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동작들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를 보고 저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지식입니다. 한국은 참으로 우수하고 멋진 나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니까요. 이상은 제가 지금까지 앉아서 열심히 들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